혹시 모델 섭외 안 왔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럼 변희 씨는 변변인가? 변변치 않으니. 이따구 지갑 한번 열어주라.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저야 다 알겠지만 우리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 어? 처음 보는 변호사님 나오셨네? 그럴 수 있으니까 각자 자기소개를 할게요. 일단 저부터, 저는 이인철 변호사고요. 서울변호사회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짱 자리를 맡았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위원장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기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이제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또 과분하게 맡게 됐습니다. 아, 예. 우리 부위원장님은 패션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 옷은 어디서 샀어요? 뭐 유니클로 이런데 뭐. 아, 그래요? 네. 아, 유니클로가 이렇게 나오나? 핏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조합을 해서 입죠. 이제. 너무 예뻐요. 광고 모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현변TV 운영하고 있는 실전범죄를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네, 현창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현상이 너무 잘생기셨어, 가까이서 보니까. 또 계속 크시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모델 섭외 안 왔어요? 전혀 없었어요. 변호사 하지 말고 차라리 뭐 탤런트나 모델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한 20년 전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서정 변호사라고 하고요. 서울지방변호사회원이사를 맡고 있고, 뭐 특이한 거는 좀 미스트롯2에 나온 적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네. 아니, 제가 우리 하 변호사님 나오신다고 했어요. 하 변호사님 한번 노래를. 잠시만요. 생각이 안 나. 이따구 지갑 한번 열어주라. 이렇게. 네, 이런 노래예요. 그 미스트롯에서 몇 등까지 올라가셨어요? 아, 저 바로 떨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는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저는 미디어 홍보 특별위원회 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아는 변호사는 어떤 뜻인가요? 아는 변호사는 이제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아는 변호사 있어잖아요. 아, 아는 변호사 누구 있어? 네, 그런 의미의 아는 변호사. 그래서 아는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변호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 저 사람이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붙였습니다. 아,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름 너무 좋아요. 아는 변호사 사람들 많이 찾아왔나요? 네,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변 이렇게 하고, 다들 성우를 이렇게 불러요? 현변 그러면? 네, 현변. 현 씨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아, 현변. 그럼 하변? 네, 저도 하변. 네. 그럼 변 씨는 변변인가? 변변치 않는 이변이었어요.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제가 또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오늘 이제 주제를 이혼 가사 사건으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혼 사건 많이 해보셨어요? 많이 하죠. 많이 했어요. 우리 이 변호사님도 해보셨어요? 저는 예,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많이는 안 하고. 우리 이 변호사님. 저는 전문은 아니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하 변호사님. 네,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는 사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악인 열전처럼 굉장히 많은 악인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우리 의뢰인이 악인인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상대방이 악인도 있지만. 우리 의뢰인인 경우도 있지만 네. 주로 상대방인 경우가 많은데 네. 제 기억에 남는 가장 그 악인 1위는요. 네. 우리가 이제 축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남자분이세요. 아직도. 네, 근데 이건 거의 진짜 축첩이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결혼한 게 아니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실은 거기서 또 자녀를 둘을 또 낳은 거예요. 여기는 이혼하지 않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두 여자분이 서로 아는 사이. 맞아, 그런 경우 가끔 있어. 아는 사이. 서로 아는, 너무 친해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드라마라고 해도 뭐 드라마라고 해도 돼요. 네. 아, 저도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떤 남성분이 굉장히 재력가인데 나이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해외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이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축전 말씀하시는데 각 나라별로 여자가 다 있어. 아, 나라별로? 나라별로 등가. 이 나라에도 여자가 있어. 아이까지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 이거는 누구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도 많고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근데 젊은 여자 동남아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서 아이도 있는 거야. 사진도 가져왔어. 근데 닮았더라고요, 남편하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많더라고요. 아, 저도 하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국제결혼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동남아, 주로 동남아나 중국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구권,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런 이제 미녀들하고 결혼하는 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봤는데 와 진짜 미인이야. 어때요 우리 남자 입장에서 그런 국제 결혼?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제 해외 여행이나 이런데 또 조회가 기쁘시고 또 이제 커피나 뭐 와인 이런 쪽이 굉장히 조회가 기쁘세요. 국제적인 사랑 어때요? 괜히 취향으로 오시는 거죠 지금? 이거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사실 그 근데 이건 어떠세요? 이제 뭐 각자 성별이 있으니까 이제 나랑 같은 성별의 의뢰인이 좀 편하다 아니면 다른 성별의 의뢰인이 좀 편한 거 어떤 거 같아요? 같은 성별 분들을 좀 많이 뵀던 거 같은데 이분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건 공감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법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말들이 있고 또 좀 어떻게 보면 정돈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같은 성별 분들은 정돈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죽했으면 방송에서 여성편만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남성들이 막 공격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여성 의뢰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라 그럴까 좀 남자 의뢰인도 많아지고 좀 말이 잘 통한다고 할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여성 변호사님 입장 어떠세요? 저는 사실 남성 여성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이게 자기 얘기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구성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특별히 성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 의뢰인 분이 변호사한테 거짓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많죠. 많아요. 그게 분명히 도와드리려고 제가 사건을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한데 나중에 갑자기 법정에서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이러면은 너무 이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재판장님한테 의뢰인 분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변호사 느낌도 많이. 아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남자분인데요. 이분이 이혼 원하지 않아요. 갑자기 여자분이 집을 나가서 이혼 원하지 않아서 이혼 기각적으로 다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변론 종결 전인데 전길인데 이 남자분이 갑자기 아 자기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이혼해도 된대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 적이 있죠.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 꼭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좀 자기가 좀 잘못한 거를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거는 100%. 변호사한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뢰인은 정말로 변호사한테 100% 다 얘기를 해야 될까? 뭐 굳이 본인 잘못한 거라든지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런 뭐 100%를 끌어내는 게 변호사의 능력이긴 한데 상담 과정에서 사실은 100% 얘기하기가 거의 힘든 것 같아요. 뭐 최초 상담에서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떻게 다 100% 얘기하겠어요. 근데 계속 이제 소통 좀 하고 계속 연락해 가면서 조금 더 좀 공감하려고 노력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이.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 상담 때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뭐 여러분은 아, 사실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 아유 뭐 그래라. 나 거짓말인 거 알고 있어도 그냥 묻고 지나가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 저는 물어봐요. 왜냐면 물어보면요 공백이 생겨요. 이 부분을 물어보면 분명히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이혼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별거를 하고 있어? 아니면은 뭔가 가정 불화가 있어? 그러면 혹시 사귀는 분이 있냐? 그걸 반드시 물어봐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대응하기가 편한 거죠. 그걸 알면. 저는 이혼 소송을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중편 소설을 소설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은 굉장한 그 어떤 법률적 창작의 고통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창작의 고통. 심지어 이게 나중에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다든지 그럴 때는 참 여러모로 골라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